아스팔트 도심 바닥의 침수와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빗물 관리 주차장 사업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환경 오염 예방과 녹지 면적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심 바닥은 비가 오면 넘치기도 하지만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지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상암동 월드컵 공원 주차장입니다. 아스팔트 도심 바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빗물관리 주차장, 일명 지파킹 사업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주차공간 옆에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식물과 토양으로 덮인 식생수로를 설치한 신개념 주차장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 필터. 70cm 깊이의 빗물바지에 모아진 빗물이 수압에 의해 필터를 통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걸러져 토양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든 빗물은 2차로 유기층과 필터층, 역학층으로 구성된 토양층을 차례로 통과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정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존의 그 주차장은 그 배수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물이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구로 그냥 급하게 물려드는 바람에 홍수 피해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빗물을 줄여줌으로써 그 도시 홍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생태수로에 모아진 물은 10분당 1cm씩 토양으로 침투해 우천시 24시간 내에 투수를 완료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배수 외에도 물에 강한 맹문동 등의 식물을 통해 녹지 면적을 늘린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각종 유해 물질들을 필터를 통해서 거르고 2차적으로 잔디수의 즉 생태수로에서 생태수로 하부에 있는 스트럭처 수위를 통해서 2차적인 중금속을 예방함으로써 각종 유해 물질의 저감과 생태 면적률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향후 노후화된 주차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